안녕하세요, 맥입니다. 오늘도 없이 시작을 하세요. 제가 지금 기사를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좀 쉬었어요. 일주일 좀 쉬었는데 아직 집정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오늘 마라톤을 좀 하느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뭐를 좀 많이 하는데, 제목만 보자면은 그냥 태양과 태양을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과 태양을 충전기인데, 이게 뭐냐면 뭐 이제 그 앞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디바이스를 태양과 태양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한 겁니다. 별거 없는데 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보니까는 이게, 좀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라톤 한 거 잠깐 자랑 좀. 자랑 좀 하면 짜잔 뚜두두두두두 카메라도 거꾸로 됐네. 뚜두두두두 다시 정상 포즈로 갖고. 카메라도 급조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게 거의 없네요.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뚜두두 다시 힘들었습니다 진짜. 운동을 요즘에 너무 안 해가지고 진짜 간신히 뛰었어요. 진짜 기록은 정말 역대 최악급입니다. 기록은 역대 최악급이지만 어쨌든 완주했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목적은 요거예요. 요거 하이패스거든요. 하이패스인데 차량용 하이패스인데 요즘에는 아마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게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스티커도 뜯어버리고 태양광 충전하는 것도 있을 텐데 요즘에 사실 차량 전원으로 많이 사용하죠. 내 같은 경우에는 충전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충전을 자꾸 하라고 나올 때마다 차에 가가지고 충전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NIMH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랄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 뭐 이런 거랑 다르게 메모리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NIMH, 요런 배터리 종류, 요즘엔 이제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는데, 요런 배터리는 그, 메모리 효과라 그래서, 옛날 배터리는 완전 방전해서 쓰란 얘기가 있었어요. 완전 방전해서 쓰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 배터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에, 대충 그냥 좀 통화 좀 하다가 다시 충전시켜놓고, 통화 좀 하다 충전시켜놓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충전이 거의 그냥 통화하면은 충전을 해야 된다고 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게 이 배터리 때문이에요. 이 배터리의 메모리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 완전 방전시키지 않고 다시 충전해버리면, 다음에 충전하라고 그 뜨는 그 부분이 그 다시 충전했던, 그러니까, 충전 용량이 이 배터리 전체라고 하면, 막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충전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여기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용을 하다가 중간쯤 오면은 다시 충전하라 그러고, 또 충전하면 또 다시 쓰다 또 충전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맨 끝에만 이만큼만 충전해서 쓰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걸 이제 메모리 효과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배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쓰는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리튬 인산철, 뭐 요런 종류의 그 배터리들은 폭발 위험성이 있죠. 폭발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배터리들은 완전 방전, 완전 충전하시면은 안 돼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터리 간단한 상식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일단 얘는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했지만, 저는 요거를 태양광 패널 얼마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요 배터리, 아, 요 태양광 패널 스펙이 뭐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은데, 한번 지금도 아마 출력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출력이 나올 텐데 한번 봐볼게요. 전압으로 맞춰놓고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찍어보겠습니다. 대충 0.2볼트 정도 나오네요. 지금 뒤집어놨을 때 한번 태양빛이 아닌데 얼마 정도 나오나 볼게요.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좀 빛이 센데 가면은 지금 보이시죠? 1.8볼트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왜 충분하냐? 여기에 이제 하나 비밀의 또 부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두이노 편은 아니네요. 제가 아두이노를 하긴 하지만 아두이노 편은 아닌데 바로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DC-DC 컨버터예요. DC-DC 컨버터라고 있는데 이 DC-DC 컨버터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뭐 나중에 이제 파워 쪽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어떤 전자회로든 파워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워 쪽에 어떤 안전하게 전원 공급을 해주든 PC로 치면은 저희 파워 서플라이로나 PC 뭐라 그러지? 막 500와트, 막 600와트 뭐 이런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 파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뇌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떤 뭐 사람으로 치면 뭐가 되냐? 에너지를 공급 혈액? 혈액. 아, 혈액은 전류인가? 사람으로 치면 뭐가 되냐? 에너지 공급. 심장 정도 되겠네요. 심장 전원. 전원부가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에요. 그 전에 아두이노 저희 아두이노 다룰 때는 요 이제 CPU 요 이제 메인 CPU가 뇌에 통했는데 이 파워 쪽 있죠? 이 파워 쪽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 와, 진짜 내가 했지만 진짜 딱이다. 진짜 뇌도 중요하죠. 사람의 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 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워 그 모든 전자회로의 파워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을 전류나 전압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혈압은 전압이고 혈류는 전류 너무 갔다. 너무 갔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15km 뛰고 한숨 잤는데 온몸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 모듈이 있죠. 이 DC-DC 컨버터라는데 DC-DC 컨버터에는 종류를 크게 좀 나눠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텝 업, 그리고 스텝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전압을 올려주는 게 스텝 업이고 전압을 낮춰주는 게 스텝 다운이에요.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올리냐면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올렸다가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낮춰주는 그런 게 스텝 업, 스텝 다운 DC-DC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텝 업 모듈이에요. 아까 보면은 이거 1.8볼트 정도 빛이 비칠 때 형광등만 비춰도 1.8볼트 정도가 나오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태양광이 나오면은 뭐 5볼트가 출력될 수도 있어요. 테스트는 해봐야겠네요. 뭐 5볼트가 출력되면 더 좋은 건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전압이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태양광 패널은.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우리가 얘는 이제 5볼트로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변경을 해주는 DC-DC 컨버터가 있어야 되고 이 DC-DC 컨버터를 통해서 사람으로 치면 심장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가 그럼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잘라야겠네요. 아쉽지만 얘를 잘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던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태양광 패널을 어디다 붙일 거냐면 여기다 붙여도 되나? 이게 설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럼 나중에 못뺄 텐데
그때는 재작업하죠. 아,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다시 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선은 한이 정도 길이면 되겠네요. 이 정도 길이로 해서 한번 빼서 싹둑 잘라봤습니다. USB 납작한 건 저도 처음 잘라보네요. 어떻게 생겼을까? 망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걸 선을 어떻게 벗기지? 일단은, 저선 벗기는 건좀 보류하고, 선 벗기는 건좀 보류하고, 일단은 태양광 패널을 좀 납땜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볼까? 여기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네요. 전류만 흐르지 않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잡다한 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 준비를 제가 푸어하게 했네. 잡다한 선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잡다한 선들을 가져왔는데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려나? 이거 괜찮겠네요. 이거 심지어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을 이렇게 잘라서 끝에 필요없는 선을 잘라고 버리고.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있어요. 뭐, 만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이런 장비를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이제 되게, 뭐랄까, 좀 편하다 그래야 되나? 선 까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선 깠을 때, 이거를 뭐, 니퍼나 이런 걸로 잘안 까주면, 나중에 좀 그, 선이 쉽게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선 까고 뭐 이런 거는, 장비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납땜을 한번 해볼게요. 인두기를 켜서. 아, 이사 가고 지금 세팅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가 않고. 납땜은 여기다 올려놓고. 일단 모듈을 DC-DC 컨버터를 보시면은 요건 USB 타입인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이쪽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DC-DC 컨버터는 1V부터 5V까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5V로 스텝 업, 승 압이라 그러거든요. 스텝 업 시켜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5V 지금 여기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 USB를 낄수 있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V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데이터 라인은 안 쓰는 거죠. 파워 모듈이기 때문에 데이터 라인은 안 쓰고. 5V 그라운드. 5V로, 그러니까 1V에서 5V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5V로 승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이제 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정하다기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DC-DC 5V로 변경해주는 게 되겠고요.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잘 납땜이 잘 붙게 하려면 여기 미리미리 납을 붙여놔야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여기 납을 이제 살짝 붙여놓고 살짝 붙여놓고 파란색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파란색을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다가 납땜을 해줍니다. 바람을 불어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땜을 이렇게 잘 됐겠죠? 잘 됐으리라 봅니다. 단단하게 잘 됐나 보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에는 여기다가 납땜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오래되고 이러면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다음에 이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아,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USB는 4개의 선이 있잖아요. 그라운드, 딥볼,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인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검은색이 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원선일 거예요. 빨간색이 5볼트, 빨간색이 5볼트, 그다음에 검은색이 그라운드일 텐데, 이 선을 지금 까는 게 일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할 것 같아요. 지금 선깔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고무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내시면 돼요. 왜 이걸 조심히 까셔야 되냐면, 안에 선에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죠? 지금 난이도가 동그랗지가 않아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까실 때는 좀 시간을 들여서 주의해서 까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벗겨지면은 이런 이제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당기면 원래 뜯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뜯어지지 않네요. 지금 데이터선은 좀 뜯어졌네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선은 안쓸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게 반대편도 조금 칼집을 내줘야 될것 같네요. 칼집을 내고서, 칼집을 내고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세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싹 벗겨보겠습니다. 조심히. 다행히. 어떻게 파워선만 이렇게 살아남았냐? 일단 파워선만 좀 살아남았거든요. 필요없는 데이터선은 잘라버릴게요. 조심히. 리퍼도 하나 사야겠네요. 제가 리퍼도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빨이 다 나갔어요. 정상적인 어떤 용도로 쓰면 이빨이 안 나갈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충 이렇게 잘라줬고. 요거가 이제 5볼트 그라운드가 되겠죠? 이거를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확인 안 하고 했는데, 보통이 아니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거는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미리 붙여볼게요. 선이 느낌에는 되게 잘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되게 잘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미리 납을 붙이고, 미리 납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납땜할 곳은 출력 쪽에 그라운드랑, 그다음에 5볼트 쪽. 가능하면 납땜하실 때는 좀 창문도 열어놓으시고. 뭐랄까, 환기를 좀 시키신 다음에 납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납땜 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은 아니고요. 송진이 타는 수증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니죠. 몸에 좋은 건 아니고. 일단은, 그라운드는 검은색.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인두기를 대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열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전체 패드가 다 그라운드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전원부의 어떤 안정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많이 설계를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인두기를 좀 오래 대고 있어요. 전원부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대고 있어야 납땜이 잘 됩니다. 일단 뭐 대략적으로 납땜은 잘된것 같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잘 됐는지 보고 5볼트 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모듈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붙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일 건데, 양면 테이프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뭐 어차피 저도 납땜은 다 했으니까 양면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잘 떨어지지 않는 3M입니다. 3M으로 조금 잘라서 써볼게요. 3M. 3M을 조금 잘랐거든요. 3M 테이프인데 이게 되게 질기거든요. 그래서 앵간하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은. 하나는 모듈 쪽. 그래서 가운데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고, 그다음에다가 어차피 뭐 얘는 양쪽이니까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 어차피 이쪽에다 꽂긴 해야 될 텐데, 한쪽으로 꽂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뭐 이쁘게 붙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얘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아, 이왕이면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죠. 어차피 돌려서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고. 아, 이쁘지가 않네, 이러면. 오! 큰일 뻔했다. 살짝 틀어서, 그렇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다 붙여서, 여기다 붙여야 되나? 난해하네요. 난해한데, 뭐, 일단 얘는 보류. 얘는 일단, 어디다 잠깐 제가 떼어놓고, 살짝 떼어놓고, 일단 작업을 먼저 하죠.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가 된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가 됐고,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입력으로 얘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선 길이에 맞춰서 싹둑싹둑 잘라줍니다. 다음에 얘도 이만큼 싹둑싹둑 잘랐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피부볼 또 벗겨줘야겠죠. 요즘 뭐 메이크 운동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정부에서도 메이커들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랄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산업의 돌파구가 몇개안 남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일본, 여전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쉽진 않아요. 지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힘든 거죠. 그만큼 살아남기도 힘들고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자본주의의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제 어떤 뭐랄까, 기득권자들이 이제 손을 놓지 않으면, 사실상 빈부격차가, 저희가 보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헝거 게임이나 설국열차,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빈부격차가 끝에서 끝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끝이니까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고, 실제로 5볼트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5볼트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5볼트가 안 나오네. 일단 눕혔을 때는 1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DC-DC 스펙이 최소 1볼트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뒤집어서 태양을 빛을 비췄을 때 망했다, 5볼트 안 나오네, 0.1볼트
1.4V가 왜 나오지? 아까 찍을 때는 1V 넣게 나왔는데, 패널에서. 패널에서 0.4V밖에 안 나오네? 전류 때문인가? 아, 망했어요.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있어요. 아, 이게 단점이 DC-DC 컨버터 스펙에 지금 안 맞거든요. 최소 1V 이상 나와야 되는데 1V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DC-DC 컨버터 출력도 5V가 안 나와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상적으로 연결을 한것 같거든요. 지금 0.15V 뜨는데, 아, 이런 참 이런 망을 봤나 이거. 일단은 1.2V. 일단 태양 정도의 파워가 필요하나? 아, 이거 참. 뭐 이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DC-DC 컨버터 입력으로 들어갈 만한 전류가 안 되나? 아, 오늘 여러 가지 부품이 나오네요. 요거는 캐피시터라는 거거든요. 캐피시터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25V 470 마이크로패럿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자세한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세한 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어떤 전하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잠시 동안 그 전기를 충전을 했다가 방전 출력을 낼수 있는 순간적으로 사실 배터리에 굉장히 소형의 비싸고 값비싼 초고 출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충전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방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듈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피시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전액 캐피시터라고 부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있어요. 얘가 이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하시면 터져요. 옛날엔 진짜 이거 빵! 하고 터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칼자국 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그냥 이렇게 팍! 벌어지면서, 뻥! 소리 정도 날 거예요. 제가 이거 테스트는 저도 무섭기 때문에 못해드리고, 나중에 안전하게 안경 같은 거 쓰시고, 하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연습 삼아 해보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태양광 패널이 망가지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제가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제가 한번 연결을 테스트를 해보고 해야겠네요. 아, 이거 뭐, 하여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일단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생각한 대로 사실 한 번에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천재인데, 천재. 저는 천재가가 아니라 어떤 노력으로 커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천재과 하면은 부럽습니다. 제가 머리 좋은 사람이 전 제일 부러워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머리가 좋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면 방법이 없어. 노력으로 해야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인슈타인이 뭐 나는 1%의 뭐 어쩌고저쩌고 99%의 노력으로 다 뻥이 개뻥이에요.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일단 머리 좋아야 돼. 머리 좋아야 되고 일단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똑같네. 똑같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충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어떤 제가 이제 납땜을 하면서 태양광 패널이 망가지진 않았겠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1.7V 뭐 이렇게라도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1.7V 뭐 이렇게 안 나오네요. 0.3V, 아, 망했어. 아, 우울하다, 우울해. 뭐야? 뭐가 떨어졌는데? 유튜브 우울한 무료 라이센스 노래. 아, 저작권 없는 우울. 제가 이 우울한 노래가 아닌데. 우울한 뉴에이지. 전화기 충전이 안 돼요. 망했어. 왜 충전이 안 되지? 아까 1V 넘게 충전이 됐었는데. 지금 출력이 0.27 나와요. 아씨. 그리고 이거 태양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비쳤을 때 0.3V, 0.4V 정도 출력이 되거든요. 아, 이러면 패널을 두개 이상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 망했습니다. 일단 이 원인이나 어떤 다른 이유는 한번 제가 따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출력도 당연히 1V가 최소 1V 이상은 나와야 5V가 출력이 되거든요. 최소 1V는 나와야 전류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택도 없는 전화, 택도 없는 전화기 나오고. 일단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꼽아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도 좀 짧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태양광 패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가 되는데 망했습니다. 5V가 출력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 이거 지금 회복이 안 되네요. 아, 망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수습 버전은 제가 중간에 한번 다시 수습을 해서 왜안 되는지 원인이랑 찾아가지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일이고요. 급하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태양광 패널 모드로 만들어 봤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죠. 힘들긴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마라톤을 해서 더 이상은 진행이 못할 것 같아요. 원인은 제가 태양광을 진짜 태양을 한번 비쳤을 때 5V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좀 수정해서 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뭐 되지도 않는 거 맨날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시도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